유한철 상대 유한의 세계. 상대 유한의 세계라는 건 상대 서로 상자죠, 그죠? 상대 유한 유한이라는 이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게 무한 맞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상대 유한의 세계, 이 몸이 얼마 안 가면 없어지니까 그것을 여구나 절대 유한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원이지.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종교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이 인간의 뇌 속에는 수십억 개의 방이 있어요. 수십억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어있는 방이 있어. 그게 영혼의 방. 영혼의 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교로서 얻는 방은 뭐죠? 사랑의 방이야. 사랑과 자비의 방. 맞죠? 사랑과 자비의 방이 가득 찼다고 영혼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나? 영혼의 방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의 방이야. 이 방으로 사랑의 방은 가득 찼는데 미움의 방도 가득 찼겠죠? 그 사랑의 방은 꽉 차지는 않았어. 사랑의 방이 아무리 꽉 차도 좋은 남편 만나, 부자, 돈 많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 다 출세하고 잘된 집안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방이 가득하지? 행복의 방이 가득하죠? 그래, 행복의 방이 그 사람은 만족의 방이라고 그래. 행복의 방이 가득 찼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비행기 타면 불안 안 할까요? 불안하겠죠? 왜? 자기의 평생 일궈낸 행복, 그 자식, 그리고 사놓은 빌딩, 요게 비행기 사고 한 번으로 자기는 없어져 안 없어져? 집에 자다가 강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이 사랑의 방과 행복의 방은 인간의 몸을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방, 이 영혼의 방에 들어가 있어요. 영혼의 방에 여러분 뭐 싸놓은 거 있나? 없죠? 내한테 축복을 딱 받으면, 내배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 없어? 가득히 성령도 있고 축복도 있고 레벨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안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축복받았으니까 도둑놈 할아버지가 와도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으로 실려가 버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거나 성령을 받거나, 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내가 성령을 주죠? 성령을 받으면은 전생에 모든 업이 업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업과 죄가, 죄업이 없어져. 알겠죠? 죄업이 싹 사라져버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가 시작돼? 백궁식구가 됐기 때문에 레벨이 시작돼요. 이거 여러분 경험했어 안 했어?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 가봐, 종교단체 가봐, 레벨이 있어? 없어요. 레벨을 그 교회, 그 절 자체에서 줘. 저 사람 권사야, 집사야, 저 사람은 보살이야, 뭐 이렇게 주죠? 그거는 자체에서 주는 거지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레벨 주나? 근데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레벨 줘 안 줘? 레벨이 다 있죠? 사람마다 레벨이 다 달라. 그리고 같은 사람이 없어. 레벨이 다 달라요. 이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1단계야. 장동자 기하고 똑같아. 성령을 팍 줘야 돼.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 그러면 이 성령이 들어가야 제업이, 수천억 년간 지은 제업이 싹 녹아버려. 그래, 우리는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응? 이 구원파도 있고 뭐 그랬죠? 구원이라고, 구원. 그러면은 즉시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구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은 남의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인공호흡을 하고 밥을 먹여야 되듯이 성령을 먼저 준 다음에 구원을 시키고 제업을 소멸시킨 다음에 레벨이 두 번째로 작동해요. 맞죠? 세 번째, 요새 내가 뭐 주죠? 세 번째 축복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축복이 세 번째 작동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3년 걸렸어. 여러분 제업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령을 줘놓고 여러분 제업을 강의를 해서 다 성령관계 사라졌죠? 그러니까 성령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성령 안 드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축복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체 물질은 성령이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모든 물질은 자동으로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축복 주면 축복이 들어가 버려. 이거 성령이 안 들어온 것 같죠? 성령이 들어있어. 축복 주면 축복이 들어가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 사람만 무슨 방이 있어요? 아니, 자기 고집방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허용한 거야.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 자유의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대신 자유의지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 제업이 따라요. 제업이. 선업과 악업이 따라다녀. 자유의지라는 걸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방에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고집을 잘 부리면 성공하고 못 부리면 벌받고 이렇게 돼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1억 줄 테니까 사업해봐. 해가 사업이 잘 되면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 도와줄 수 있지만 설탕 까먹고 와서 아버지 다 까먹었어요. 다시 주세요. 이러면 주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방에 자유의지.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지가 사업해. 근데 아버지 보고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더라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는 거야. 자기 주장대로. 그러면 이 자기 고집방이 에고이스트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모든 것은 위에서 체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 체크하는 것과 레벨이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거는 인간과 동물들에 대한 체크하는 것은 기본 체크라고 그래. 그거는 레벨이 아니에요. 모든 하늘궁에 오지 않은 인간, 강의장에 안 온 인간은 레벨이 10이야. 근데 내 앞에 딱 서면은 150으로 올라가. 허경영 앞에서 레벨을 측정하러 왔다. 그 사람은 벌써 복을 지어서 안 지었어. 내 앞에까지 와서 내가 손을 잡는 순간 레벨이 150이야. 이해가죠? 200은 없어요. 그 150이 됐다 이 말이야. 거기서 내를 10번만 부르면 백무가 돼. 백무. 억조경 해자양 구간정제가 강하라 불무. 이것이 100번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빨리 올라가죠. 전단지 많이 돌리는 것보다 허경영을 10번 연달아 부르는 것이 더 올라가죠. 그만큼 내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홉 번을 불러버리면 안 되는 거야. 8번 불러버려도 안 돼. 꼭 부를 때 연달아 10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달 만에 애 나오면 이상하죠? 6달 만에 나오면 이상하죠? 호갱, 이거 불러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10번이 연달아서 계속될 때는 10번 불러면 또 좀 쉬어야 돼. 그 또 10번 불러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겠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레벨이. 그리고 전단지 돌린 사람은 무무까지 올라가. 무무. 그러니까 생전
백궁에서도 올라갈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니 얼마나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진짜 레벨업 하는 데는 지구에 정치하는 데 내가 왔기 때문에 여러 레벨이 올라간 거지. 백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레벨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 맞아. 어, 이미 다 만들어놨고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백궁에서 하는 일은 진달래보다 더 좋은 꽃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그것을 만들어.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씨도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지구에 날리는 사람이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냥 백궁은 세계를 창조하는 곳이야. 어, 그러니까 일이 많겠죠. 어, 아 지구는 화강암을 해놨더니 지구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다음에 만드는 별에는 화강암 대신 다른 암석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창조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가 백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재미가 있고 무한대로 불가능이 없는 곳이 백궁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 세계는 권불 10년이지만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 100년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인생 100년, 권불 10년 아무도 아니야.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버려. 어떤 사람이 내가 우연히 여기서 만났는데 만난 지가 40년 됐어. 40년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40년 얼마나 빠르겠어, 그죠?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방 중에 자기 고집방, 이 자유의지방이야. 이 사람이 신이 여기 와 있는데, 신인이 와 있는데 자기가 신이다. 그랬을 때 그 죄가 어떨까? 내 저주가 들어갔겠죠, 이미? 저주가 들어가라. 이미 들어갔어.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